그 음악을 접하게 됐던 게 판소리로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네.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? 진도는 이 국악이 많이 발달돼 아, 그렇죠. 있어요. 네, 그래서 본부장이죠. 이렇게 지정하는 학교마다 국악을 다 가르쳐 주세요. 아,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다. 오셔서. 요거 혹시 요걸로 네네네. 요 판소리 뭐 한자락 뭐 살짝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? 아, 네네네. 그럼요. 될까? 판소리를 15년 넘게 해왔는데. 우리 그때 당시에 진도에서 판소리 하던 그때를 좀 기억을 네. 한번 해보면서 뭐 좀. 현악도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하는데 춘향이가 현악도에게 수청을 거절하는. 여보사또님 덧조시오 여보사또님 덧조시오 충실은 불사이오니요 열려불경이고 저를 범벅거증 험난디 사또도 난시를 당하면 적하에 무릎을 꿇고 전기 자식이라 그리마. 우리 오늘 두 분이 들려주는 판소리 한담하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준비하셨죠?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. 그때요, 송과인과 유태평양이 이 불후의 명곡에서 만나 사랑가로 한번 논의란디.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.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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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래 사랑이로다 아메이넌 내 사랑아 네. 여기 앉